자, 그러면요. 이제 2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었죠. 특히 마음 건강이라든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블루, 그 코비드 19의 그 코비드랑, 그리고 이제 그 우울한 현그 우울한 증상을 뜻할 때 블루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블루가 이 파란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일부러 이 파란색 옷을 입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지. 이 파란색 옷을 입고 좀 그런 블루, 코로나 블루,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좀 심해지면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해지면. 몰라, 나도 어쩌면 코로나 블랙 단계일 수도 있거든. 한번 좀 볼게요. 자, 외부 활동 및 모임에 대한 제한으로 이제 마음 건강이 우울해지는 증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신경 증상으로는요, 뭐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나 갑자기 막 울고 싶거나 울거나,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불안장애. 뭔가 계속 불안해. 코로나 또 확산될까봐. 또 내일, 확진자 늘어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불안해해요. 이게 불안장애고. 그리고 이제 무기력감. 아, 이거 계획해도 어차피 못할 거잖아. 또, 누구누구 모여서 밥 먹어야 되는데, 아, 어차피 인원 제한 때문에 못 먹을 거잖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불안하니까 결국 잠도 못 자요. 자,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요, 좀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현상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특히 뭐 신천지처럼 특정 사람들의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특정 사람들 방역 수칙 위반하는 그런 모임 소식이 들려오면요, 이 위반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이 분노들 그냥 다 표출해요. 그냥 쌍욕을 다 퍼붓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세 번의 선거가 있었죠. 그 중에 두 번은 큰 선거였지. 그 2020년 4월에 총선거 있었고, 2021년 4월에 재보궐선거 있었고,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을 거예요. 이 선거 시즌 때마다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혐오, 그냥 다 혐오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그 투표하는 거 보면요, 서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반대를 찍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렸죠. 자, 그래서 2022년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아주 대표적이었죠. 이것 때문에 이재명 상임 고문이랑 윤석열 당선인이랑 아주 그냥 득표율이 0.0 0. 몇 퍼센트 소수점 차이가 나는 초접전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런 혐오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을 죽이는 경우까지 생겼어요. 2021년에 애틀랜타에서 스파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폭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부차 학살 사건이 있었고, 아니 이제 학살이야.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막 학살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이 코로나 블루가요,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 코로나 블루가 우리 마음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본인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외부적인 요인,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증상이 발생을 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 뭐 계획을 해도 못해.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좀 자료를 만들면서 이번에 알아냈어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가지고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응? 이거를 그 극복할 수 없는 환경, 코로나19. 응? 그래서 우리 초기에 코로나19, 우리 함께 지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캠페인성 표어 뭐 이런 거막 붙었잖아요. 근데 그 지키면 뭐 해?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이제 바이러스들이 그 확산이 많이 되고 근데 확산세를 막지를 못했죠. 근데 그 감염 치명률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감염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가 이제 소강 상태를 일어드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결론적으로 인류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이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사실 또 학습된 무기력 같은 경우는요, 능력으로 피하거나 극복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반복된 실패, 반복된 좌절 등으로 좀 반복된 상처,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트라우마가 생겨나 보니까 이거를 다시 뭘 하려고 해도요, 무서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할 경우는요, 이게 자기 혐오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기 혐오까지 갈수 있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정말 이게 자기 혐오가 되는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연애를 다시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실연당하고 나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한테요, 그거는 네 의지가 부족하는 거잖아. 그 예전에 막 이런 말이 있었죠. 그 티아라에서 나왔던 얘긴데, 티아라 멤버들 사이에 그 류아영 씨가 티아라에서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였죠. 그때 류아영 씨가 그 아마 발목 부상이 있었을 거야. 근데 무대에 못 섰죠.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이 그 SNS에 이렇게 올렸죠. 의지의 차이다. 이 의지의 차이라는 언급,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근데 그럼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요, 학습된 무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의지가 아무리 해도 극복이 안 되는데 어떡해. 이게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사실 당사자를 정말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 또는 아니면 상담사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평소에 뭐, 막 단둘이 만나가지고, 막 친구야, 나 정말 힘든 거 있어요. 나 힘든 거 있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하면서 진짜 막몇 시간 후막 밤새도록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애인이 내 얘기를 정말 끝까지 다 들어줘. 정말 착한 애인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능성을 일깨워 주는 게 정말 좋아요. 사실 이제 내가 가끔 가다가 뭐 내가 요즘 연애를 한 5년 정도, 5년에서 한 6년? 아, 7년. 연애를 내가 한 7년 정도를 거의 쉬고 있거든요. 연애를 7년 정도 쉬고 있는데
좀 연애를 쉬게 된 원인을 아직까지 극복을 못했어요. 물론 이제 내가 그렇다고 여자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자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닌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좀이 가능성을 일깨워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좀 내가 만날 때 가끔씩 정말 엄청 디프레스가 될 때마다 내가 좀 가끔 좀 털어놓거든요. 털어놓는데 들어는 주는데 좀 그런 가능성을 좀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이 정말 그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이요.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족들 사이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뭐 상처받은 게 있다거나 하면 내가 뭐 가족들한테 의지를 하고 싶겠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사실 가족들한테 이런 거 얘기를 다 못하거든요. 이게 좀 지금은 안타까운데 뭐 그렇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일깨워주는 사람이 물론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사실 그런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사람하고 근데 이런 좋은 사람들 있어. 있는데 그러면 왜 승우 씨는 연애 안 해요? 하면요. 그런 나한테 그렇게 계속 가능성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종교가 안 맞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뭔가가 안 맞는다거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치 뭐 연애를 안 하는 거죠. 뭐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이미 결혼을 했다거나 그럼 연애 못 하는 거지. 그쵸? 자,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마음 건강이 아파진 이 코로나 블루, 일상 회복 단계에서 이게 바로 회복이 될까요? 난 이거는 X라고 보거든요. 일상 회복이 된다고 해서 코로나 블루가 바로 회복되진 못해요. 이 정서적 불안 증상, 이 마음 건강에 대한 문제는요, 이게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블루의 경우는요, 정말 이 정서적 상담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필요해요. 정말 이거는요, 뭐 청년 관련 정책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아니 이거는 내가 이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서울 청년 시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 그래, 내가 뭐 청년과 관련된 이 지원 정책 이런 거와 관련해서 배우고는 있어요. 아직 내가 정책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올려본 적은 없어.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요, 정서적 상담에 대한 국가 지원이 그 아예 이거는 제도적으로 확립을 해줘야 돼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정말 국민들 이건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국민들 그 마음 건강 상담과 관련해서는요, 그 건강보험, 그 건강보험료 이거 지원해줘야 돼요. 건강보험료 지원 이거 넣어줘야 되고요. 그 특히 이 건강과 관련된 이 질병 관련 코드 있죠? 이 마음 건강. 이거를요, 이제 그 그러니까 좀 사실 정신과 이렇게 하면요 좀그 과목 이름부터 약간 좀 뭔가 부정적인 의미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정신 우울증 이런 거는 정신적으로 그냥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우울한 아픈 거잖아. 마음 건강 마음 그러니까 좀그 마음 건강 의학과 뭐 이런 아니면 이제 뭐 가정생활 의학과 약간 그 이런 쪽으로 과목을 바꿔주거나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인식의 개선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의료계에서요, 의료계에서 그 진료 과목 체계를 좀 바꿨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 진료계에서 병원에서 그 진료 과목을 좀 체계를 좀 바꿔줘야 돼요. 좀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나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개월과 관련된 이 결산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왜 내가 2부 코로나 블루 쪽을 내가 따로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내가 코로나 블루, 몰라 다른 사람들도 코로나 블루를 심하게 알았겠지만 나도 엄청나게 심각했거든요. 특히 나 같은 경우는요. 뭔가 이 무기력 증과 관련된 게 굉장히 심했어요. 뭐를 하려고 했는데 꼭이 어떤 환경이 안 돼서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그몇년 전에는 뭐 방송이라든지 뭐 영상 컨텐츠라든지 이런 게그 제작 시스템이 안 돼서 실행을 못했던 컨텐츠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2020년 2월쯤에 그 이제 방송하는 컴퓨터가 대폭으로 바뀌었죠. 지금의 이 방송하는 이런 모습처럼 이제 바뀌었는데, 그때 이 바뀌었을 때요, 딱그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 코로나 시작된 거야. 그러니 뭐 의욕이 생겼겠어요? 안 생겨. 어? 의욕이 생겨도 안 생기고, 그리고 이 컴퓨터 부품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제 뭐 게임 방송 이런 것도 좀 재밌게 해볼 수 있겠다 했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랐어. 거기서 나 상실감 엄청나게 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방역 이 상황,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상황 안 좋아지니까요. 내가 야외 답사 컨텐츠를 좀더 늘려보려고 했던 계획이 2020년부터 토라져 버린 거예요. 답사 진짜 다 어쩌다 한번 겨우 나갔어요. 그러니까 뭘 계속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계속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요.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내가 이제 그 스포츠 분석 컨텐츠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실제로 나는 스포츠 분석 컨텐츠는 약간 나는 또 인터넷 기사로도 쓰거든요. 인터넷 기사로도 쓰는데 스포츠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올림픽 연기되고 막 정말 야구도 막 개막 늦어지고 진짜 이꼴저꼴다 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아프리카 TV에서도 메이저리그 이번에 중계권 못 따왔잖아요. 이번 시즌에 메이저리그 중계권 없어졌죠. 그 엠스플에서 스포티비로 바뀌면서 중계권 없어지고,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없어졌죠. 그 챔피언스 리그 중계권 없어졌죠? 거기에다가 그 스포츠 중계 컨텐츠는 이거는 유튜브에다가 하이라이트 영상도 못 올려요. 이 중계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오는 상실감도 너무 큰 거야. 그런 각종 뭘 하려고 하면 꼭 뭐가 막혀. 이런 상실감이 생기고요. 사실 또 지금 내가 이걸 사실 인문학 강의 컨텐츠에서 이걸 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 인문학 강의 컨텐츠를 7년 동안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요, 내가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2019년까지 내가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당했었고요. 그 시달림에서 당하고 나서 한 두세 달 정도 정말 나 뭔가 좀 많이 나서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좀 편하게 좀 하고 싶었는데 또 누군가 나타나서 날 괴롭히네 하다 보니까요, 특히 그 심지어 그런 쪽 분야 말고도요, 뭐 진짜 내가 유튜브에서 컨텐츠로 다루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이게 막 여러 가지가 다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럴 거면 이런 영상 올리지 마라. 이런 악플까지 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그동안 정말 묵혀두고 있었던 그 인문학 강의 컨텐츠를 그렇게 해서 못하고 한게 7년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이 인문학 강의 컨텐츠를 단계적 일상회복 한 시도하는 한 11월쯤에 1강을 한번 테스트 삼아서 녹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막상 이 녹화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이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발작 버튼이 눌러져 버린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또 겨울 동안 내내 이걸 못하고 거기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후유증까지. 진짜 막 대통령 선거 때도요. 사실 나같이 이렇게 좀 모종의 이유로 좀 사회에서 좀그 특정 집단들 사이에서 소외돼 버린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었던 건데, 근데 이재명 상임 고문이 당선이 못 됐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상실감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상실감을 계속 이기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늦춰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내가 이 강의 컨텐츠를 꾸준히는 한다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 컨텐츠를 제작하고 나서 내 멘탈이 정말 그 유리가루가 된그 파편, 유리 파편이 되고, 밀가루가 되고, 그냥 흙이 되더라도, 멘탈이 흙이 되더라도, 그냥 정말 컨텐츠 한강 제작할 때마다 그냥 내 마음속이 완전 뒤집어지고 뭐 정말 디프레스 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도요, 진짜 어떻게든 그동안 묵혀놨던 컨텐츠 다시 해보려고요. 어쨌든 그거와 관련돼서는 그 인문학 강의 컨텐츠 1강 때 이거와 관련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부에 걸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결산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